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착한 사람이고 엄마랑 결혼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소중합니다. 아, 우리 아빠는 힘이 세고 우리랑 노래 많이 불러요. That is nice and cool. 제 아버지는 진짜 똑똑하고 친절하고 멋있고 제가 제일 최고라고 맨날 말해서. 제 아빠께서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고 그리고 하느님과 가족을 사랑하시는 아주 지혜롭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책을 좋아하시고요. 문학 소년이시고 배구 선수도 하시고요. 정도 많으셨던 분이에요. 아주 멋진 분이시죠. 자식들에게는 아주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약속 안 지키면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표승이 지극하시고 또 착하고 어지신 분이셨어요. 항상 상대편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축구하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플루샷 가지러 가는데요. 우리 아빠가 나의 손을 잡고 내가 플루샷 가질 때 많이 안 아팠어요. 옐로스톤에서 아버지랑 저랑 경쟁이 붙어서 저렇게 점프를 하고 놀았던 기억이 가장 큰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를 아버지랑 같이 시청하는데 뒤에서 훌쩍훌쩍거리는 소리를 보니 아버지 눈이 빨갛고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 모습을 보고 같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 불에 빠뜨리면서 즐거워하시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어디 가시면 저를 자주 데리고 가셨어요. 들어가시고 하지만 심부름이라는 심부름은 저한테 다 시켰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께서 잘 하지 못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애쓰신 것 같아 가슴이 많이 저려옵니다. 팔에 있는 점이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를 사랑하시고 게다가 맨날 아침에 안 보여요, 둘 다. 나를 사랑하는가? Persistence. God and my dad love me. 저를 안 포기하셔야.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도 전에 제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실 때가 많거든요. 제가 찾을 때 언제나 곁에 계시다는 거, 응답해 주신다는 거. 항상 좀 기다려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너무 잘 아시는 것. 고등 때는 생각이 안 나시던 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나시던 분. 두 분 다 모두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빠 사랑해요.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I love you, Dad. Happy Father's Day. 너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멉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Happy Father's Day. Thank you very much. 아빠, 진짜로 그립습니다. 아빠, Happy Father's Day.